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꺾어버리면 상대방이 굴러가면서 안녕하세요,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사범TV의 안준입니다. 자, 오늘은요 가드에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배워볼건데 바로 이름이 무엇이냐, 기무라라는 꺾기입니다. 예전에 기무라 마사이코라는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브라질로 건너가서 이제 주짓수 엘리오 그레이시와의 경기 간에 이제 팔을 엮어서 부러뜨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술의 이름을 이제 그레이시 가문에서 기무라 꺾기다라고 이제 애칭처럼 부르게 된 것이죠. 자,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크로즈 가드 되세요. 우선 상대방이 바닥에 싸우다가 상대방이 바닥에 손을 딱 짚는 순간이 찬스입니다. 바로 짚을 때 저는 손을, 손목을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C 모양으로 잡는 것보다 이렇게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잡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. 이렇게 만들어서 잡아주시고, 그 다음에 가드를 잠깐 풀러서 힙 방향이 약간 틀어지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세우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요 뒤로 넘어가서 제 손목을 잡으면서 그대로 누워서 상대방 팔을 디귿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몸통하고 팔을.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냥 꺾어버리면 상대방이 굴러가면서, 상대방이 제 위로 올라와서 기무라가 풀려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리로 상대방을 잡아주셔야 돼요. 여기서 잡고 가드를 잠깐 풀어서 상체 세우면서 뒤로, 그 다음에 누우면서 디귿 만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다리가 상대방을 못 굴러가게 눌러주세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꺾으면 각이 조금 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상체를 약간 이쪽 방향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. 상대방 이쪽 아래 방향으로.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상방이랑 이쪽 전완근 쪽이랑 같이 이렇게 이동하면 많이 안 꺾여요. 그러니까 이 상박 부분은 안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 손목 부분, 이 전완근 부분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쭉 만들어주시면 완벽하게 꺾을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해서 하나, 그 다음에 상체 세워서 뒤로, 그 다음에 누우면서 잡아주시고 다리로 안아주시고 살짝 틀어서 이런 식으로 꺾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요 상태에서 상대방이 기무라라는 걸 눈치채면은 손을 숨기게 되거든요. 어떤 식으로냐면 이제 기무라를 딱 잡았는데 상대방이 손을 여기다 숨겼어요. 그러면 제가 이걸 빼기가 쉽지가 않죠. 이럴 때는 상대방이 숨기는 게 눈치채지면 여기 팔꿈치 짚었던 손이 손바닥으로 짚어주셔야 돼요. 여기서 손바닥으로.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상대방 소매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시고, 양다리로 지면을 누르면서 상대방을 옆으로 돌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마운트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잡았는데 상대방이 숨겨요, 팔. 그러면 이 손이 손바닥 찍고 옆에 보고 옮기면 바로 마운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넘기려는 순간에 다시 팔로 베이스를 짚으면 또 다른 기술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.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짚고 상대가 팔 숨겨서 넘기려고 하는데 상대가 다시 베이스를 짚었어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옵션이 두 개예요. 자, 원래 짚었으니까 일로 다이빙 하면서 다시 기무라를 잡아도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순간 이 손으로 상대방 목을 낚아채면서 길루틴 초크를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래서 하나, 숨기고 베이스 기무라 잡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손으로 목 감아서 길루틴 초크 걸어내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. 자,
이상 기모라를 활용한 가드에서 공격법 세 가지였습니다. 자, 박사범TV의 박사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